배우 최민수가 원더걸스 출신 해림의 남편 신민철에게 해림이 몰래 비상금을 숨겨둬라.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조언을 던졌고 이를 눈치챈 강주은이 절대 최민수처럼 되지 말아라고 당부했다. 23일 방송된 KBS 2에는 가파더에서는 최민수의 건강을 위해 지네차를 끓인 해림 남편 신민철을 기특하게 여긴 최민수가 고마우니 좋은 소리 해주겠다며 신민철을 옥상으로 불러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최민수는 옥상에 있는 의문의 상자를 열며 신민철에게 비상금 같은 건 잘 해놔? 라고 물었다. 이어 장화를 꺼내들며 비상금은 필요한 거다. 30년 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더라. 비상금을 신발에다 숨기면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를 들은 신민철은 난감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해림이 몰래요? 라고 답했다. 최민수는 그런 신민철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앞서 강주른에게 받은 세뱃돈을 빼서 본인의 신발 안에 넣으며 내가 보관해주겠다고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의 표정을 살피던 강주은은 신민철의 굳은 표정을 발견했고 이에 주방 쪽으로 따로 불러 유성이 아빠가 혹시 비상금 같은 이야기 했냐며 엄청난 촉을 보여줘 모든 출연진을 놀라게 만들었다. 결국 신민철은 옥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실토했다. 이를 들은 강주은은 최민수를 불러 옥상에 올라갔고 곧장 상자로 향해 신발을 꺼내들어 비상금을 모조리 회수했다. 강주은은 이후 인터뷰에서 비상금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안다며 최민수가 비상금을 챙겼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눈감아준 반전 사실을 밝혔다. 그는 해림의 남편에게까지 좋지 못한 행동을 전파하는 최민수에게 분노한 것. 그는 최민수를 두고 완전 아이예요. 철란드는 잘 못 드는 아이라고 갑갑한 마음을 드러내며 탄식했다. 이후 강주은은 해림과 신민철을 앉혀두고 내 바람인데 절대로 최민수처럼 되지 마라라고 말하며 사람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당부했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gmail.com